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물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물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김소연. 가장 부드러운 물이 제 몸을 부수어 바위를 뚫고 물길을 내듯이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단단한 고집과 편견을 깨뜨려 물처럼 그렇게 흐를 수는 없을까? 내 가슴 속에서는 언제나 성령의 물이 출렁이는 사랑의 통로되어 가란 영혼을 촉촉이 젖게 하시고 상한 심령에 생수를 뿌리게 하시어 시든 생기를 깨어나게 하는 생명의 수로가 될 수는 없을까? 물처럼 낮은 곳만 찾아 흘러도 넓고 넓은 바다에 이르듯이 낮은 곳만 골라딛고 살아가도 영원한 당신 품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여일하게 쉼 없이 나의 갈 길 다 달려가면 마침내 구원의 파도에 다다를 것을 믿으며 물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기독교 신앙시 신춘문예에 당당히 당선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전부 다 하나의 꽃씨알이 되어서 대사 없는 최후작의 신발이라는 정경의 시작품이 뽑혔고 그 다음에 항아리라는 노인수 선생의 작품이 또 뽑혔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 기도에 다녀오신 어머니 신발을 제목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관계를 생각해 본 시인이 최우수상 정경엘 기아는 국민일보와 한국기독교문화예술 청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8회 신촌문예 신앙시 공모에 이와 같이 당선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주 2016년 3월 26일 국민일보 사장 최상규 한국기독교문화예술 청연합회 이사장 최일도 회장 김소엽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이었습니다. 우수상 노원수. 기아는 국민일보와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8회 신촌문예 신앙시 공모에 이와 같이 당선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아리라는 좋은 작품을 써서 우수상 이옥자 기아는 국민일보와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8회 신촌문예 신앙시 공모에 이와 같이 당선되었기에 축하합니다. 상패와 상금을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김지윤 선생님 나오시고요. 이와 같습니다. 네, 사진 찍으시고요. 네, 미랄상 윤종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이유는 이제 정말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신앙시집을 써서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촌문의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